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경기 침체의 물가 상승으로 이 서민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더운 날씨에 휴가 보내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네, 이런 상황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이 이 3년 3개월 만에 폭락해 더 울상입니다. 네, 시청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의 부동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을 통해 올 하반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습니다. 첫 소식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내다볼까? 먼저 연세대 한문도 교수는 금리와 환율 등 여러 요인에서 서울의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전망했습니다. 얼어붙은 겁니다.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고 시장을 이제 관망하게 되는 거죠. 원래 구매 계획이 있던 분들조차도 안 하는 걸로 돌아서고 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이제 공급이 좀 빨라지는 속도로 나오면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만약에 공급을 좀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한다라면 조금은 이제 연착륙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하여간 하락 방향으로 추세를 전환했다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태고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안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살아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을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면서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면은 이제 조금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입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똘똘한 한채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최원철 교수는 여유가 된다면 강북 지역에 급매물을 위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건설 자재와 인건비 폭등 등으로 신축은 분양가가 오를 걸로 보이는 만큼 싸게 나온 기존 주택을 사라는 논리입니다. 매물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러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사비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강북에 급매물 나왔다 지금. 그러면 여유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반면 한문도 교수는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자산 대비 큰 상황인 만큼 금리가 조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올 가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다행인데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집 사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가 된 게 바로 작년이었지만 지금은 사가지고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여쭤보셨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조정이 되고 금리가 좀 하향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이런 시장이 올 때 그때 사는 게 정상적이죠.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그야말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서울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합니다.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개발과 함께 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는 지난해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의 이전을 약속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정부시장이 계획 전면 취소를 공약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원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한자리에 모인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의 단체장들.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의정부 장암 이전을 위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험장이 옮겨가고 남은 부지에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 지원 협약이 앞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지만 현재 해당 협약은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6.1 지방선거 이후 의정부 시의 수장이 새로 바뀌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임 김동근 시장은 후보 때부터 도봉면허 시험장 장암 이전 취소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장암동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을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의정부 성장의 핵심 지역입니다. 의정부의 땅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협약이지만 파기를 주도한다 해도 당장 의정부시가 손해보는 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줘야 할 상생발전 지원금 500억 원인데 그간 실제 오간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속이 타는 건 노원구입니다. 지역 숙원 사업을 겨우 완성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지역에서 100년 먹거리라 불리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진심을 다해서 다시 의정부 시장님을 좀 만나뵙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장암 이전을 위한 실시 협약이 가능했던 건 사실상 정치적 타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노원구의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까지 같은 당이었던 안병용 전 의정부 시장을 긴 시간 설득했던 겁니다. 때문에 노원구 지역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인 김동근 현 의정부 시장과 정치적 대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BTV에서는 신임 자치구청장과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구청장 선거 3선에 성공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만나봤는데요. 왕십리역 일대에 최고 50층 빌딩을 지어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고 이 지지부진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왕십리역 일대 행정과 교육시설을 각각 행당동 서울아트홀과 독수고 부지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전으로 남겨진 부지 21만 4,876제곱미터에는 최고 50층 높이의 빌딩이 들어서 일대는 복합 비즈니스 타운이 조성됩니다. 대기업 본사와 하이테크, 신흥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성동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왕십리역은 연간 환승객만 1억 8천만 명에 달하며 GTX 신호선과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지상에는 초고층 건물과 지하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쪽을 전체를 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을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상업지구여서 역세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기업, 신흥대기업들 본사를 유치한다든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업무타운으로 만드는 것.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위치한 한강 인접지역으로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변 35층 층수제한 규제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5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큰 틀은 어느 정도 짜여 있으니까 조만간 저는 좋은 결과, 구체적으로 각 1, 2, 3, 4가 다 바로 해결책이 나온다기보다 큰 그림에서 이 정도면 각각 진행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삼표 레미콘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등을 지어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를 매년 7%씩 줄여 2027년까지 50%로 감축하는 등 ESG 실천과 행정을 접목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나섭니다. BTV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민선 8기 신임 강북구청장은 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 지어야 할 집들은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서주원 기자가 핵심 사업들을 짚어봤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북구. 동시에 개발 측면에서는 고도 제한이라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빌라입니다. 2020년 기준 강북구의 빌라 수는 4만 4천여 세대로 아파트 3만 4천여 세대보다 많았고 전체 주택 가운데는 45% 넘게 차지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단지 전체를 돌보는 주체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간단한 청소나 수리도 거주자들의 뜻을 모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행정이 이 업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주택들을 일정 수준의 단위로 묶어 통합 운영하는 이른바 빌라 관리 사무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내년부터 할 겁니다. 네. 몇 군데 지역을 선별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사전에 좀 이런 검토들이 되고 나면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또 더 필요한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더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찾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주요 이슈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는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조합 등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행정의 힘을 적극 보탤 계획입니다. 구청장 직속의 기구도 이미 구성됐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또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행정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단을 그리고 알다시피 재개발한다 그러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정책에 있어 신속함과 편리함, 효율성 등을 추구하지만 그 중심에 사람을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삭막한 아파트 숲을 지향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네. 원주민이 밀려나지 않고 주민들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시 관련 소식입니다. 8월 초 이 싱가포르 해외 출장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품질 임대주택과 세대 공존형 주택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내용인지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품질 임대주택을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첫 해외 출장 중에 언급했습니다.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정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들의 삶을 고려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해외 출장에서 세대 공존형 주택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세대 공존형 주택은 부모와 자녀, 손자녀 등 3대가 한 지역사회에 살며 교류하는 걸 뜻합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대 공존형 주택은 주거와 의료,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부모와 자녀, 손자녀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은평혁신파크 부지에, 또 3대 거주형 주택은 하계 5단지에 시범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세대공존형 주택을 우리가 처한 사회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주택 모델로 추진하겠다며 부모님은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외로움 등을 덜고 자녀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가까이 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민선 8기 첫 해외 출장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있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과 주택전시권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표 공공주택단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해 여러 기관은 물론 언론 등과 이 서울시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정무부시장입니다. 현재 송주범 정무부시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온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구청장, 시구연들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뭐 지난 석 달 넘어서 한 4개월쯤 되는데 정말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 살림의 특성상 이 정책 현안이 매일같이 이제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에는 물론 국회, 정당, 정부, 언론사까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협조를 이제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의 이제 역할을 이제 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막대합니다. 범위가 업무 범위가 막대해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뭐냐 한정 짓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하면은 이제 신뢰의 가교 역할입니다. 그 서울시가 이제 저희가 아는 거와 같이 뭐 그 업무라든가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정부, 뭐 당 관련, 시의 뭐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우리 정책 파트너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고 협의와 협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정무부시장의 역할인데요. 그만큼 업무 파트너가 되는 기관과의 신뢰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난 1년 사이에는 시의회와 서울시가 이제 상처가 많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였기 때문에 어떤 그 예산 문제, 조직 편성, 뭐 조례 등 거의 뭐 절 잘 안 됐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의회와 이제 서울시 이제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잘 봉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 있고요. 지금 윤석열 그 정부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서울시도 민선 8기 새롭게 출발했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는 임무 또한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7대 때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예결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서울시정 이제 호흡을 이제 같이 했던 이제 인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제 중도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이제 해외에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시고 막 1년 정도 나갔다 오시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자주 뵙질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당대표 출마하셨었어요. 근데 당대표를 출마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두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 뵙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장님께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나가니 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정두원 의원께서 저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잠깐 좀 기다려주라고 나보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 오세훈 시장이 안 되고 한교안 대표가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잠깐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동안
되게 예결연장으로 있으면서 시연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많이 봤습니다. 내 철학, 뭐 시정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을 안 돕는다면 저는 여기서 아무도 돕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정동원 의원께서 꼭 그럼 도와서 당대표가 되게끔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강진구에서 국회의원 떨어지셨잖아요. 낙선하시고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출마하시게 된 거예요.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아 이런 분이 정말 시장이 되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함께 했어요. 그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님은 이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와 몇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당내 경선을 치르고 안철수 대표와 이제 단일화하고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되셨죠. 그런 연이 또 있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의 그 시장 철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동안 이제 시의회와 이제 상처도 많이 있고 이런 면도 있었고 또 국회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이런 면을 이제 고려해서 저를 발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자와의 이제 동행은 이제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1호 공약이기도 하고 가장 정책 슬로건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뭐냐 했을 때는 약자의 동행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행 실현을 위해서에 바로 약자의 동행이 들어가는데 약자의 동행에 취약계층 4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 4대 정책이 주거, 생계, 교육, 의료입니다. 이 네 가지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정책보다도 아 서울시 정책이 뭐냐 했을 때 취약계층 4대 정책, 그 약자와의 동행, 동행 매력 특별시 이게 바로 주거, 생계, 교육, 의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는 뭐냐면 고품격 임대주택, 그 다음에 생계는 안심소득,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이제 그 서울론 같은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의료는 우리 취약계층이 중상층 이상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 그 네 개의 정책만 알면은 아,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다 하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대변하고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약자 도행 중에서 취약계층 4대 정책입니다. 꼭 해야 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건 올바른 방향을 떠나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우리 서민들은 뭐 가난의 대물림,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은 서민층입니다. 지금도 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고급 술집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타격 보는 거는 우리 지역의 뭐 조그만 뭐 식당, 생맥주집이 먼저 타격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기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서울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주택 공급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250만 호 주택 보급 거기에는 또 서울시와 같이 협의와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서울시의 그 주택 정책 뭐 신통기획 모아주택 상생주택서부터 공공재개발까지 그 주택 정책 그다음에 우리 그 늘 얘기했듯이 지금 그 취약계층 그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ICT 1위인 도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맞아서 거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었으니 잘하고 있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서울이 되겠구나. 그런 걸 믿고 조금만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구 지역 소식입니다. 네, 중구는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 학교인 장충중고등학교는 이 자구책으로 남녀공학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충고등학교 2001년 전체 학급수는 30개, 하지만 올해는 18개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교원 수도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충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 학급수가 급감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타격을 입고 교원이 줄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근 자유령 사립고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남학생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구 관내는 여자 고등학교가 없어 여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도 남녀공학 추진 이유입니다. 중구에는 여학교가 없습니다. 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 여학생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남녀공학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신청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결정은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충중고등학교는 전환이 확정되면 겨울방학 동안 화장실, 탈의실 등 신입 여학생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강서 지역에선 부천 소각장 광역화가 이슈입니다.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를 강서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원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부천시는 이르면 다음 달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과거 소각장이라 불렸던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에 새로 짓는 대신 인근 지자체의 소각시설을 증설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광역화를 택한 겁니다. 두 지자체가 합의까지 맺었지만 부천시 주민들이 광역화를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대장신도시 건설로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계획이 잡히고 인천시 일부 지자체까지 함께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천시와 강서구가 맺었던 합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흐른 시간만 벌써 10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할지 아니면 부천시만 단독으로 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BTV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의 결정만 남았다며 이르면 9월쯤 광역화 여부를 확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역시 자원순환센터를 증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역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다면 서울 강서구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오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기초의회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용 내역 일부는 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여럿 있었는데요.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과 공개 실태를 먼저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일부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추가 예산입니다. 기초의회인 군구의회의 경우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되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등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장단 업무 추진비는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 무슨 이유로 썼는지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보통 기초의회는 보시는 것처럼 누리집을 통해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회들은 제대로 또 잘 공개하고 있을까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기초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8대 후반기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의 경우 올해 1월 사용한 업무 추진비 금액이 한 번에 12만 원과 18만 원 등으로 동일합니다. 1인당 3만 원씩 일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디서 사용했는지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기초의회가 공개한 의장단 업무 추진비 내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단 업무 추진비의 사용 용도를 좀 명확하게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3만 원씩 지출한 경우는 너무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한두 해도 아니고 매번을 그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업무 추진비 또한 이제 정보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당시 서울 도봉구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를 같은 장소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도봉구가 아닌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도봉구의회 업무 추진비 조례는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천 서구의회의 경우 올해 2월 의장 업무 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지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한 식당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 이런 경우 같은 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옹진 그 인천 사례들처럼 이렇게 좀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자선 행위에다가 이제 업무 추진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그런 좀 기부 행위를 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다라면은 좀 세금으로 좀 자기를 빛내는 약간 이런 행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라도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기초의회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10개 기초의회 모두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25개 기초의회 가운데 18곳만 현재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의회 3분의 1 정도는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해당 기초의회들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주로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일단 세금을 사용한 내역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원칙인 거고요. 정보 공개 원칙인 건데. 근데 요새는 어쨌든 뭐 대통령까지 업무 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사전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의장단 업무 추진비 내역을 자세히 보면 내용 역시 제각각인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현재 의장이 쓴 업무 추진비만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중구의회는 의회 누리집이 아닌 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의회처럼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월별로 공개하는 기초의회가 있는가 하면 분기별로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일단 시스템과 또 공감대가 일단 갖춰져야 될 거고 업무 추진비를 비롯해서 이 지방의원이 쓴 국민의 세금, 지역 주민의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도 역시 각 정당들이 공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 기초의회는 BTV 취재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 9대 때부터는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기초의회가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 바로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는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데다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회에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초의회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 사용이나 공휴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친목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는 물론 의정 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들 간 식사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부당 사용자에 대해선 환수 조치나 징계 요구 등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구의회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선 건데 모든 기초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의회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서울은 25개 기초의회 중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회 등 11개 기초의회가 인천은 10개의 기초의회 중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의회 등 단 3곳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초의회가 조례 제정을 꺼리고 있는 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의회에서 좀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법으로 강제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대신에 이걸 결국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의원들에게 요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를 했다가 공개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이게 좀 그 부결이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의결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해서 좀 감시의 눈을 놓지 않고 의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했어도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하지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 조항이 빠져 있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어디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셈입니다. 누가 제 잠자도랑이 쿠터를 뽑을 수 있겠냐? 이 모니터링을 누구한테 할 거냐?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시민 참여 위원회를 꾸리든지 어쨌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 없이 모니터링만 한다. 그러면 실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받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적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좀 더 투명하게 업무 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월급 말고 더 주는 돈입니다. 해외에선 정치인들이 업무 추진비로 생필품을 샀다가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바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상원의원의 업무 추진비가 문제가 돼서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그 노동당 위원들이 업무 추진비 중에 강아지의 애견샵을 갔을 때 법인카드를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노동당이 정권을
잃었죠. 결국은 이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의 문제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활동들은 통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거센 비가 내리는 밤, 미혼모 소영은 베이비 박스 앞에 아이 우성을 버리고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는 상현과 함께 돈을 위해 아이를 빼돌립니다.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다음 날 다시 아이를 찾으러 간 엄마 소영은 아이를 팔려고 하는 그들의 분노하지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소영도 브로커가 되기로 합니다. 출발, 출발.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과 후배 이 형사는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그들을 쫓는데 반드시 현행범으로 잡힐 거니까. 소영이 우리 팔아넘기라가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베이비 박스, 의도치 않게 만난 이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영화.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입니다. 여기저기 벽화를 그리면서 즐겁게 사는 올리버. 그러던 중 레드 일행을 만나 페이긴 패밀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과거 로스번 박사에게 배신을 당한 페이긴은 Dr. Crispin Losberg. He's the seller of one of six paintings by William Hogarth. He took everything from me, everything, and I'm going to return the favor. 사이트와 함께 포커스의 진품 그림을 훔치기 위해 작전을 세웠지만 My kids are not disposable. That's exactly what they are. Be careful who you trust, because people only see what they want to see. 처음으로 작전이 망가지면서 팀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레드를 사랑하는 올리버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만 레드에게 집착하는 사이크스 때문에 난관에 처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크리미널 트위스트입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이런 날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재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다시 긴장해야 할 상황인데요. 네, 개인 방역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떨어지는 집값에 이 서울의 지역마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꽤 높은데요. 네, 조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안을 모색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